오늘 21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과 명철의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높으신 모든 것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늘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의롭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거는 30절, 31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조정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부복하고 엎드리고 겸손히 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일치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손이 이제 마치 봇물과 같다.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통치자이긴 합니다. 어떤 위정자의 그런 마음. 말 한마디에 위정자 또 왕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일들이 바뀌고 나라의 통치 방법 스타일이 바뀌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봇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로나 용수로를 통해서 흐르는 이 물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 능숙한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을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도 우리가 치수다. 옛날에는 그 물 관리를 아주 이렇게 잘 해서 그 치수라는 말이 있는데 농부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모아둔 이 물, 그래서 물기를 잘 내서 그 농사에 필요한 이 물을 대는 것처럼 물길, 수로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봇물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두어둔 이 조수주같이 이렇게 쓰려고 유용하게 했었던 그 물이 터지면 큰일이죠. 근데 그러한 모든 이 물길도 하나님께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옳죠? 하나님의 소견이 가장 바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선한 길이요 가장 옳은 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변하고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예,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하죠. 예, 그러나 이렇게 바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은 예,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봇물처럼 붙잡아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길을 내셔서 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이거는 1절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공정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공평하게 살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은 그걸 다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 중심 동기를 살펴보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지요. 또 이기심이 있지요.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위선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예, 죄성이 가득한 예,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 되었을 때 어땠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서 주저앉지 않습니까? 예, 스랍 천사가 와서 그 입술에 숯불을 대니까 예, 정결하게 되고 예, 우리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지라도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죄성 또 악한 본성은 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셔야만이 감춰 주셔야만이 깨끗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보배가 기름이 가득하고 미련한 자는 다 삼켜버리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예, 어떻습니까?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은 예, 부유하게 되고 또한 궁핍함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한 것. 예, 우리가 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예,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예, 무엇이든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에 이르고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부지런한 자의 그런 사람은 계획성 있고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분주하니까 또 발이 조급하니까 어때요? 궁핍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잠언 19장 2절에서도 발이 급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은 그릇한다, 잘못된다. 예, 우리가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옷을 이렇게 입다가 단추를 깨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단추를 깨니까 잘 안 맞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예, 이 입은 경험 있으시죠? 막 마음은 급한데 예, 그리고 약속을 해가지고 차가용을 타고 가는데 막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 가고 저리 끼고 막 해가지고 바쁘게 막 하는데 거기가 더 막혀. 그래가지고 막 예, 늦어요. 예. 그런데 10분 전에 미리 준비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하면 예, 길도 수월하고 또 편하고 예, 마음도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지런하고 또 일찍 우리가 준비하면 이렇게 일하는 것도 모든 일도 성공을 이루고 또 조급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나지 아니하고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마음을 주님 앞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예, 개미와 같이 예, 부지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유하고 또 여러분들 예, 가난하게 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가정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 바랍니다. 9절 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19절에 다투는 또한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도 남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예, 지혜로운 이 여인 또 따뜻한 엄마 예, 그리고 현숙한 아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를 인정하고 또한 칭찬을 하고 그렇게 그러면 그 가정이 이 엄마, 아내, 어머니 역할로 인해서 그 가정은 더 웃음꽃이 피어가고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다투는 여인 예,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예, 그 집이 새면 어때요? 집에 있기 곤란하죠? 예, 다투는 여인과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것과 같다. 예, 우리가 어제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죠. 예, 홈, 스위트 홈 예,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 가운데서도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예, 가정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가정에 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가정에 오면 정말 좋고 그런데 계속해서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 들어가도 왠지 불편하고 예, 그러잖아요. 예, 이런 귀한 가정.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 이 다수는요. 가정이 가족이 그래도 행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좋아지려면 또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부모와 자녀가 더 좋아지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자녀들과 가정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봐라. 예, 그러면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질 거다. 역시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죠. 예, 10분만 같이 찬송가 불러도 분위기가 훨씬 예, 좋아집니다. 예, 이런 그런 스위트홈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 따뜻한 이러한 엄마 또 따뜻한 아내 예, 이런 귀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 실험을 한번 해봤다고 해요. 예, 이 온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한쪽에는 이 철사에다가 이렇게 이 묶어가지고 젖병을 놔두고 한쪽에다는 철사를 이렇게 똑같이 묶어서 젖병을 놔두는데 거기다는 약간 따뜻한 이 헝겊을 예, 조건은 비슷해요. 단지 헝겊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좀 묶어놨을 뿐이죠.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배고플 때면 예, 가서 그 젖병에서 젖을 빨아먹고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빨아먹고 오는데 예, 갑자기 공포를 준다거나 위협을 준다거나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대부분 이 예, 차가운 이 철사에 이 묶여 있는 그쪽 엄마의 모습만 그런 이 원숭이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대부분 따뜻하게 그쪽으로 피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 아내 역할은 따뜻함이겠죠. 예, 아무래도 아빠는 존경받고 가장으로서 또 이렇게 예, 그런 보호막이 돼야 되겠지만 엄마 아내는 이미지가 따뜻하고 또 편안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라면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편 역시 아내를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귀한 소중한 존재로 예,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언약이 깨트려지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지요. 예, 결혼도 끝까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언약 맹세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또 서로의 이 부족함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결혼할 때 보면 남자와 여자가 5와 5를 만들어서 이렇게 10을 만들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뭐 한쪽이 부족해서 2다. 그러면 나머지가 8이 되어서 10을 맞춘다. 그거 역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남과 여, 아내와 남편은 바로 그런 관계 같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잘 메꿔주고 채워주고 함께하고 그렇다 보면 귀한 일, 복된 일. 예. 자, 혼자 사는 일 없도록 같이 따뜻하게 사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최초로 만나는 사회는 바로 가정이죠. 그리고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내, 또한 존경받는 남편,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훗날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복된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1절하고 마지막 절하고 우리가 처음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보낸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우시는 귀한 분이다. 그렇게 여기고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